애니 애니 스타스타 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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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 네, 애니드스다 2부를 시작하도록 무슨 2부를 시작해. 네, 안녕하세요. 애니드스다 시즌 2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 반갑습니다. 정말 시즌 1이 언제 있었나 싶을 정도로 오래전에 있고 새롭게 시즌 2라는 이름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번 시즌 2부터 사회를 맡게 된 최유진이고요. 제 앞에는 예, 저 송시영입니다. 예. 네, 지난번 사회자로 맹활약하셨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이 들었어요. 네, 이분이 잘렸습니다. 네, 말씀이 너무 많으시잖아요. 뭐 시즌 1을 들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사회자가 굉장히 말을 많이 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 굉장히 많은데 사회자를 하라고 해서 굉장히 말을 아끼느라 애쓰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사회는 제가 보겠다 그러니 패널만 잘 해달라 이렇게. 아니 말은 바로 하라고 했다고 내가 언제 말을 이렇게 많이 했다고 지난 시즌에. 이거 뭐 사실은 저희가 새로 시작하는 거라 지난 걸 안 들으셔도 되는데 그 제가 할 말만 하는 사람이에요. 일단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목소리 점점 작아지고 굉장히 지금 웃으면서 말하고 계세요 앞에서. 네, 본인 알겠습니다. 스스로도 아시는 거죠? 몰라 원래.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저는 뭐 이번에 사회를 보면서 주로 이제 진행을 맡아서 할 거고요. 오늘은 좀 둘이서 녹음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된 건가요? 예, 뭐 일단 저기 시즌 2 돼가지고 일단 좀 인원에 대한 변동이 있었고 저희가 이제 오늘 방송 이후부터는 이제 게스트들이 나와서 이제 방송에 또 참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저희 여기 앞에 앉아 계신 이제 최유진 씨가 이제 리드를 해주시고 저는 옆에서 첨언을 하고 이제 옆에 이제 앞으로 오실 게스트 분들이 내용에 맞춰가지고 이제 훌륭한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실 겁니다. 네, 좋은 말씀을 하실지 이 잡담의 대열에 네. 함께 끼어드실지. 여기서 중요한 건 예, 저는 일단 말수를 줄일 거고요. 예. 이게 사실은 지난번에 저희 테스트 녹음을 또 한번 했었어요. 또 게스트를 불러놓고 방송 사고를 내면 안 된다. 이제 그렇죠. 테스트 했는데 그때도 말 많으셨어요. 그때도 앞에 저렇게 똑같이 말씀하셨지만 그 아주 훌륭하게 지난번 테스트 방송을 다 말아먹었기 때문에 녹음이 안 됐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그래서 사실 뭐 늘 있는 일이죠. 예, 저희가 시즌 2로 바꾸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아, 시즌 1 때 너무 저희가 이제 녹음을 들쭉날쭉했다.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좀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시즌 2로 이제 갈아탔는데요. 예, 앞으로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방송 사고 없이 저희 새로운 오퍼레이터가 굉장히 네, 현명하고 똑똑하게 네. 잘 운영하고 있어서요. 예, 그럼요. 뭐 제가 안 하니까 이제 앞으로 잘 될 겁니다. 그렇죠. 사실 잠시 또 겸임하셨잖아요. 사회도 보고 말도 하고 네, 오퍼레이터까지 하는 엄청난 저력을 보여주셨는데 이제는 이제 말하는 거 집중하실 테니까 조금 더 정확한 발음과 네, 더 많은 훌륭한 정보들을 전달해 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발음, 예, 연필 물고 열심히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안 되시죠? 장영윤 감독? 아, 왜 그래요? 자꾸 여기 회장님 또 이름이 또 발음이 안 된다고 또 말씀하시면 장형윤 예, 감독님. 연습 많이 하신 것 같네요. 예. 앞으로 뭐 장형윤 감독님 언젠가 한번 모셔보면 참 좋겠죠? 예, 꼭 그날이 오기를. 네, 앞에 계시면 사실 이름 안 부르셔도 되잖아요, 그죠? 아니, 그 그냥 앞에다가 그냥 회장님이라 불러도 되고 저 협회 회장님이시니까 아니면 장 감독님 이렇게 불러도 되는데 좋잖아요. 그러게요. 그럼요. 제가 괜한 걱정을 했네요. 그럼요.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사연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발음 꼬이잖아요, 자꾸. 빨리 진행하세요. 제 탓인가? 제 탓은 아닌 것 같은데. 뭐, 빨리, 예. 판단은 댓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저희가 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좀 정비를 하고 저하고 이제 송시영 씨하고 둘이서 계속 좀 진행을 꾸준히 하고 매번 뭐 상영작 작품들을 좀 어떤 작품들을 소개할 때는 감독님들을 모셔서 게스트로 초청해서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그렇지 않고 다양한 뭐 다른 이슈라든가 뭐 이런 것들 다룰 때는 또 거기에 맞는 분들이 오셔서 이야기를 나누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부르고 싶은 혹시 게스트나 있으신가요? 아니 뭐 부르고 싶은 게스트분들이야 뭐 워낙 많으니까요. 뭐 저는 모든 감독님들 다 좋아 궁금해하니까 상관없는데 혹시라도 이제 저희 이제 모셔가지고 저희랑 케미가 잘 맞다면 붙들어 매가지고 이제
고정 패널로 한 두 분 정도는 더 모셨으면 하는 욕심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저랑 이렇게 단둘이 있으니까 굉장히 부담스럽죠. 부담스럽기도 하고 사실 좀, 예, 좀 어렵죠. 예, 제가 뭐 일개 뭐 그 그냥 회원이고 또 이제 뭐 이사세요 이제. 아 그러네요. 예, 그러네. 뭐 어차피 제가 자신의 정체성을 잘 모르시는데 두 분이 예. 이사세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네요. 뭐 저는 이제 하는 데 열심히 하니까요. 갑자기 이사하기가 생각나는 건데 약간 뜬금없이 네.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아, 협회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아, 그렇죠.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저희가 원래 시즌1 때 뭐 주저주저리 많이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또 깔끔하게 또 좀 사회를 맡고 계시는 저희 또 최준 씨가 브리핑을 한번 해주시죠. 저희 협회. 아, 저한테 옮기는 건가요? 네. 아니, 뭐. 굉장히 앞에 서두는 네. 굉장히 협회를 설명할 것 같았는데 저한테 설명을 딱 옮기는 지금 이제 하시는 분이니까. 네. 이제 이 애니드수다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애니드수다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곳은 한국 독립 애니메이션 협회라는 이제 협회예요. 그래서 협회에서 우리가 애니메이션 영화제 인디 애니페스트도 하고 뭐 다양한 순회 상영이라든가 정기 상영회라든가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애니메이션들을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좀 알리고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사실 애니드수다를 좀 시작하게 됐고요. 가장 이 애니드수다를 시작하게 된 가장 큰 네, 공헌을 하신 분은 바로 앞에 계시는 송시영 씨가 아니요 하셨죠. 아니 뭐 저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바쁘셔가지고 여기 이제 요번 시즌에는 이제 아마 간헐 쪽을 참여를 해주실 것 같은데 나온 감독님이 그렇게 이제 또 뒤에서 많이 원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건 아니고요. 저랑 둘이서 이제 그랬던 거죠. 저는 아. 사실 지나가면서 말을 잘못했다가 그냥 뒤뚫려가지고 예. 제 기억에는 뭔가 본인이 이제 팟캐스트를 해봤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시면서 네. 그 사실은 제가 이게 장비를 협회에서 해주실 분이 계실 줄 알았어요. 원래 처음에 저희가 방송했을 때 계셨었는데, 예. 이게 어떻게 중간에 하다 보니까 제가 맡게 돼가지고, 제가 이제 잘 모르니까, 이제 이게 잘 원활하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앞으로는 그럴 일이 없겠죠. 예. 잘 돌아갈 거라고 믿고요. 앞으로 이제 정기적으로 꼬박꼬박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딱히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예. 많이 이제 찔리셨나봐요. 이런 얘기. 아이고, 저는 전혀 유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원래 나는. 애니드수다를 저기... 시작하게 된 가장 큰 공을 세운 분은 이분이다라고 했는데.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마요. 갑자기 자기 반성을 그러면 저기 욕한다니까. 왜 지금까지 제대로 안 했느냐, 막. 이런,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거기까지 걱정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해가지고, 이제 시즌2잖아요. 계정도 새로 파고, 이제 아예 전에 안 했던 것처럼 이제 위장을 해서 한번 시작을 해볼까. 그리고 이제 좀 호객행위도 하고, 이제 많이 좀 들어달라고. 그러려고 지금 하는 참입니다. 그래서.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좀 널리 좀 전파 좀 해주시고요. 예. 그래야 제가 오래 연명할 수 있답니다. 오래오래 연명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여러분들 꼭 댓글 이런 거 많이 해주시면. 그럼요. 예. 아까 말씀드렸죠? 이분이 계속 말을 많이 하실 거다 아니다의 판단, 지난 시즌에서 말이 없었다 뭐 이런 판단 이런 거 댓글로 남겨주시면 매우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아니, 원래 제가 말하는 부분만 계속 들었다는 분도 계셨어요. 그쵸. 그런 부분밖에 없으니까. 아, 나름 팬층이 생길 뻔 했는데. 그러게 정말 아쉽네요. 네. 아이, 이번 시즌도 좀 잘 부탁드릴게요. 사운드가 결코 비지 않을 것 같다. 어우, 저는 비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제가 이제 제가 하는 일이 오디오가 비는 거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지금 쪽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 그러셨어요? 그런 일을 하고 계신지 몰랐네요. 네. 아니, 이게 굉장히 민감하고요. 오디오가 비는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 그래서 계속 좀 진행을 하시죠. 왜 이렇게 사회적인 진행 못하세요? 빨리빨리 하세요. 예. 지금 열심히 진행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시죠? 본인이 자꾸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 그래서 있는데. 협회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하고 있고요, 이거를. 이게 뭐, 일단은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여기 협회가 이제 2005년에 생겼잖아요. 2005년부터 있기는 했어요. 뭐 중간에 잠깐 뭐 제가 뭐 이게 사라졌던 적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만 꾸준히 있었고요. 여기 이제 최유진 씨는 이제 2006년이었나요? 네, 2006년. 예, 2006년에 이제 사무차장으로 와서, 예, 맞죠? 네, 맞아요. 예, 아무도 없었어요, 사무실에. 예, 사무차장으로 바로 왔죠. 오자마자, 예, 아주 정말 고속 승진을 해가지고 그렇죠. 사무차장으로. 1년 만에 직장까지. 예, 그렇죠. 예, 그런 전례가 없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국장할 수 있어요. 예, 국장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흔해요. 네.
아니,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뭐 한 13년, 뭐 14년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나름대로 애착이 있죠. 그래서 지난번 이제 시즌 1 처음 시간에도 뭐 주저주저 제가 떠들었던 기억은 나요. 처음에. 이제 뭐 근황 토크 같은 거 하면서. 이게 그때는 패널 분들이 한 네 분, 다섯 분 계셨거든요. 처음에. 그때 아마 다섯 분 계셨던 것 같아요. 네, 가장 많을 때 다섯 명까지 있었죠. 네, 그래서 쭉 얘기하는데 그때가 사실 하이라이트였던 것 같아요. 제일 재밌었던. 시즌 1의 첫 번째 방송, 자기소개하는데 1시간, 2시간 방송했던 그 근황.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지금도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 둘이서 해도 뭐 근황 토크 하라 그러면 뭐 자기 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인지 하라 그러면. 아니, 뭐 내가 요즘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물으면 안 되고. 이제 뭐 요새 육아방송 안 하신다고 굉장히 자제하고 계신데, 아,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뭐 육아방송은 뭐 쓸데없는 얘기인 것 같고요. 애들은 뭐 지들이 알아서 잘 크니까요. 예. 뭐, 일단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이제 방송을 못 들으셨겠지만, 저희가 이제 테스트 방송, 날려버린 방송에 이제 이것저것 얘기를 많이 했어요. 뭐,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일단은 제가 이제 질문할 때마다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와 똑같은 질문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요 며칠 사이에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안시랑 자그레브도 갔다 오셨죠? 뭐 맞아요. 기억이 희미해. 벌써 희미해. 벌써 오래된 일인데, 네. 안시와 자그레브 영화제에 좀 다녀왔고. 지난번에 날려버린 방송분에서 무슨 인상 깊은 작품이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대답을 인상 깊은 작품이 있을 수가 없는 게, 제가 안시 갔을 때 미파 부스에 있었어요.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미파 부스에서 계속 그 자리를 지키는 이 방송 듣는 사람들이 거의 가본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걸 묘사를 해줘야지. 볼 수가 없어요, 상영을. 그렇답니다. 네. 제가 정말 사실 안시의 가장 큰 즐거움은 가가지고 그 경쟁 부문을 다 보는 거거든요. 그거 매일매일 오후 2시마다 경쟁 부문이 아니 그러면 가서 작품을 거의 못 봤다는 거예요? 거의 못 봤죠. 그 부스에 있으면 그 부스에서 그 상영관까지 거리가 꽤 돼요. 그리고 부스에서 계속 부스를 지켜야 되니까 상영을 보러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후 2시에 있잖아요. 오후 전에 일찍 가서 보고 오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결국은 거의 못 봤어요. 아니 그래도 지난번에 날려버린 그 방송 또 그 한번 했다고 저번 주보다는 내용이 굉장히 풍부해졌네요. 지금 평가하시는 건가요? 예, 평가가 저절로 되는데? 막, 예. 훨씬 이제 입을 잘 터시네요. 예, 아주 좋고요. 아, 네. 기쁘진 않네요. 꼭. 예. 아니, 근데 왜 내가 꼭 사회를 보는 것 같은데? 이거 아니잖아. 내가 패널이잖아. 내가 맞아요. 패널이야, 내가.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네? 어디 다녀오신 데 없으세요? 아, 가족여행 간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 그렇죠. 가족여행 갔는데, 사실은 별로 가족여행 갔다 왔는데, 조금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해가지고, 뭐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지만, 조금 그랬어요. 결국은 얘기하실 것 같은데. 아니, 일단 뭐, 이 교통사고도 좀 살짝 났었고, 갈 때. 근데 이제 우리 애들은 엄청 좋아하더라. 강화도 가셨다고 하는데. 네, 애들만 좋았죠. 그렇죠. 뭐 저는 이 이야기 들어본 것 같아요. 애들만 좋았다는 얘기 들어본 것 같아요. 애들만 좋았죠. 뭐 내가 좋을 건 없었고요. 근데 애들만 좋았으니까. 애들 때문에 간 거니까요. 이렇게 뭐 위안을 삼아야죠. 저는 뭐 영화를 최근에 그래도 몇 개를 봤는데, 뭐 저번에도 이제 소통이 안 됐어요. 그렇죠. 서로 본 영화가 굉장히 안 맞고. 아니 안 맞는 게 아니라 본 게 없더만 뭘 안 봐 안 본 뭐 안 맞아. 본 게 없는데. 제가 아까 전에 이렇게 이야기 듣다가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 시즌1에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이런 일 혹시 있어요? 그래? 저는 그게 기억이 나더라고. 아까 게스트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꼭 모셔야 될 게스트 중에 한 명 있었잖아요. 김승열 씨. 아, 승열이? 승열이랑 연락 안 해본 지 되게 오래됐네? 시즌1에 가장 핫한 인물이었죠, 사실. 아니야, 그 초반에 잠깐. 뭐 그냥 스키다시 정도로. 그래도 뭔가 이렇게 무슨 일 말할 때마다 가끔씩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면서 환기시켜줬다. 여기 그 한국 독립 애니메이션 협회의 산 증인 중에 한 명인데, 그 한 2년 일하다가 사라졌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아예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뭐 한 2년 전에 연락이 마지막 연락이어가지고. 이 방송을 듣고 한번 게스트로 나오시면 좋겠네요. 절대 이 방송은 들을 일이 없어요. 네. 왜냐면 이런 걸 모릅니다. 이미 보편화된 이 신문물이 아닌 문물이잖아요. 이제 이 팟캐스트가. 이런 거 원래 몰라요, 내가. 그래서 내가 전화해서 알려줘야 할 그렇게 겁니다. 말씀하셔도 되는 건가요? 네. 그래도 되는 사이입니다. 괜찮아요. 뭐. 방송을 듣고 꼭 화를 내시면서 찾아오셨습니다. 네. 아마 뭐, 이 방송을 만약 들었으면 아마 그 자리에 욕을 하겠죠. 네.
아니 뭐 그래서 어쨌든 뭐 친한데 뭐 굉장히 서로 많이 고생을 했던 사이인데 또 그걸 또 갑자기 얘기를 하시네. 네. 김승현 씨 생각나서 꼭 모시고 네. 싶은 게스트. 아니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최근에 봤던 영화들 얘기를 했는데 아무것도 안 본 거예요. 네. 영화를 볼 시간이 없어요. 제가 보세요. 아니시아 자그레브 갔다 아니, 그러니까 와서.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죠. 뒤에서 일을 하느라 네. 지금이 사실 가장 바쁜 시기거든요. 7월에. 아니 뭐 솔직히 저도 바쁘거든요. 저도 되게 안 바쁜 척 해서 그렇지. 제가 저도... 봐야 되는 애니메이션이 몇 편인데 지금 영화가 있어 영화를 보고 있겠어요. 아니 토이스토리도 안 봤다고 그러지. 그거 지금 볼 시간이 없어요. 지금 인디애나 페스트에 아시아로에 몇 편 들어왔는지 아세요? 난 모르지. 591편이 들어왔어요. 네 그렇답니다. 591편을 봐야 되고 국내에 들어온 작품이 240편이에요. 지금 제가 봐야 되는 그 작품들이 거의 800편 육박하게. 제가 그 중에 183편을 봤잖아요. 축하드립니다. 네, 그 중. 그래서 아까. 축하드릴 일인가지 모르겠네. 오후에 아까 회의를 했었잖아요. 심사회의를. 네, 네. 그러니까요. 네, 저도 거기 일조했고요. 저는 심지어 그것도 보고 다른 작품도 봤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어쨌든 그 중요한 건 아닌데. 83편을 네. 뭐. 아니, 뭐 여기 앞에 앉아 계신 최린 씨도 제가 다 안 본 거 알고 제가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 그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그런가요? 네. 아니야, 뭘 바꿔. 패널을 바꾸든가. 아니, 아니. 이 영화 얘기에 네. 짝을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을 해야지. 아, 그럼. 저는 영화를 거의 보지 않아요. 그러게요. 안 보더라고요. 맞아요. 요새 좀 열심히 보려고 생각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뭐 근데 뭐 넷플릭스 같은 것도 본다면서요? 넷플릭스를 보다 말다 하죠. 가끔 봐요. 요새는 또 안 봐요. 아 거기서 봤던 게 뭘 봤는데? 제가 어벤져스 시리즈를 다 봤죠. 아니 어벤져스 시리즈를 넷플릭스로 봤다고요? 아 본 게 어디예요? 다 보지 않았으니까 아, 그 어벤져스 전혀 취향이 아닌데 억지로 보느라고 맞아요. 제가 또 한 번 보면은 또 계속 보게 되는 게 있고 네, 취향도 아닌데 좀 그렇게 또 그리고 볼 때 열심히 보지 않아요. 옆에 뭐 틀어놓고 보통 다른 일 하면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안 보는 애가 못한데 네 그래서 뭐 좀 얘기를 하기가 참 그렇죠. 예. 네, 아니 그래서 저는 뭐 그러게요. 요 근래 봤던 영화들과 뭐 얘기를 마무리는 쳐야 되니까 토이스토리 뭐 그냥 재밌게는 봤고요. 그리고 나서는 재밌게 본 게 없네? 최근에 본 거 중에? 추천해 주실 거. 아, 미용한 꼭 봐라. 그 별의 정원. 맞나요? 맞잖아. 맞아요. 맞아요. 네. 별의 정원. 아니, 왜냐면 내가 봤거든, 그 극장에서. 우리 애들이랑. 우리 애들이 엄청 좋아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한국에서 만들어진 그 원종식 감독님이 만드신 작품인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여러분 IPTV로 찾아보셔야 되죠. 아,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아니 이게 극장에서 너무 금방 내렸어요. 아니 근데 제가 이제 사는 데가 수원이어가지고 저는 이제 집 근처에 있는 CGV를 갔는데 일요일이었어요. 일요일날 딱 한 번 하더라고. 그러니까 낮에. 이게 상영관이 네. 너무 없어서 사실 작품 너무 좋게 봤고 저도 되게 재밌게 봤고 아 이제 한국에서 이제 이런 스튜디오에서 3D 애니메이션의 퀄리티가 어느 정도까지 나올 수 있구나 이런 생각도 사실은 했고 이야기의 뭐 전개라든가 이런 것도 저는 너무 만족스러웠거든요.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상영관을 많이 못 잡았죠. 사실 지금 이거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상영관 스크린 문제. 아니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의 평가 이제 제가 이제 아들이랑 딸이 있는데 저희 아이들의 평가에 아이들. 의하면 일단 그 토이스토리 4탄보다 낫더라. 네, 왜냐면 다 봤거든요. 저희 애들은 뭐 일단은 EBS에서 광고 나오는 애니메이션 다 봐요. 그러니까 웬만한 거 다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최근에 봤던 것 중에서는 포켓몬이랑 동급이다. 우리 아이들 평가에 하면. 그래서 그 평가 뭐, 괜찮은 예. 건가요? 어, 굉장히 괜찮은 거죠. 요즘에 그. 포켓몬은 안 봐서 모르겠네. 아, 포켓몬이 나름대로 이 내러티브 구조가 예, 괜찮습니다. 괜찮고요. 뭐, 토이스토리 요번에 나온 작품 같은 경우는 약간 호불호가 갈리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그 정도 퀄리티면 나쁘지 않고. 근데, 일단은 이 작품이 타겟층이 좀 저연령층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렇게 유심히 봤어요. 저희 아이들이 보는 태도나 이런 거 유심히 봤는데 정말 집중해서 보더라고요. 과몰입해가지고. 과몰입? 아, 네, 진짜 과몰입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과몰입인 거죠? 애들 움직이질 않아요. 눈동자는 앞으로 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이제 그 습관이 되게 잘 들어가지고 엔딩 크레딧 다 올라갈 때까지 극장에 나가지 않습니다. 네. 아, 진짜 그, 아이들은 누구를 좋아했어요? 별의 정원에서? 그 저기 주인공 수아 그쵸 수아 수아 수아를 좋아했고 그리고 뭐 거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거기서 나온 캐릭터들을 좋아했다라기보다는 내용을 좋아하던 내용 예
뭐 캐릭터들이야 뭐 어떻게 보면은 뭐 호불호는 아닐 수 있는 건데 애들이 딱 동할 수 있는 뭐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좀 안타까운 지점이고 그게 보니까 엔딩 크레딧 다 올라갈 때까지 또 봐야 되더라고요. 내용이. 예. 또 훌륭한 아버지를 두는 탓에 애들이 엔딩 크레딧 올라가고 아이고 그냥 지들이 안 나가려고 그래요. 예. 뭐 또 저기 뭐야 훌륭한 육아팀입니다. 예. 아니 뭐 애들이 또 또 중간에 또 뭐 이렇게 이미 저기 장면 또 나올 수 있다. 예, 또 예, 요즘에는 또 쿠키 영상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항상 저기 아이들. 예. 아주 훌륭한 교육을. 끝까지 세 명이서 그 세 명이서 예. 한 명 또 누군가? 초랑 아들 딸. 아, 세 예. 명. 아이들 세 명이 아니라. 예, 예. 저 와이프는 밖에서 기다리고. 예. 와이프까지 볼 필요는 없다 막 이래가지고 와이프가. 왜냐면 그 전에는 이제 애들이랑 계속 봤는데 나도 이제 니네 볼 동안에는 좀 자유로워지고 싶다 이래가지고 뭐 티타임을 가졌죠. 어쨌든 사실 오늘 한병화 감독님을 모시려고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한병화 감독님이 오셨으면 저는 뭐 일단 저희 아이들의 반응과 함께 뭐 이것저것 많이 전달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아 그럼 요거는 좀 아껴놔야 되겠네. 네. 그만 얘기해. 놓고 네. 다음에 한병화 감독님 한번 모시고 얘기를 조금 그래.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안타깝네요. 이게 이 방송을 들으실 때쯤에 IPTV로 보게 된다면 정말 안타까울 것 같아요. 사실 IPTV 이미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뭐냐면 이게 개봉하고 하여튼 이제 이게 조건이 있어요. IPTV에 올리는. 어쨌든 올라가 있는데 아. IPTV라도 많이 봐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네, 별의 저건. 아니 근데 그 IPTV로도 홍보만 적절하게 되면 오히려 더 반응이 더 올 수도 있죠. 저희 애들도 지금 언더독을 VOD로 또 구입을 해가지고 지금 한 6회차 지금 감상했습니다. 이제 저희 아들은 이제 극장 가서 저랑 같이 봤고요. 저희 딸은 이제 개만 나온다고 싫어해서 안 봤는데 저희 아들은 저희 딸은 좀 호불호가 명확해가지고 지 기준에 안 맞으면 안 봐요. 뭐가 나오는 거 좋아해요? 일단은 그 예쁜 캐릭터가 나와야 돼요. 아, 예쁜 캐릭터. 예. 근데 강아지는 지성에 안 차는 거죠. 그래서 내용도 약간 좀 이상한 것 같고 막 무섭다고. 뭐 실제로 보니까 저희 딸이 좋아하는 건 아니긴 했는데 저희 아들은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랬고요. 뭐 본 작품이 없으니까 뭐 얘기는 할 것도 없네요. 뭐 일단. 맞죠. 이건 영화 팟캐스트가 아니라 애니메이션 팟캐스트인데. 아, 그래서 제가 소 코너를 만들라고. 소 코너를 매번 할 때마다. 그냥 내가 저 말고 다른 편을 불러주셔야 돼요. 아니 뭐 일단 그 너무 소통이 안 되니까 답답하네. 영화를 좀 보는 사람을 제가 옆에 방 우리 열심히 일하고 있는 스텝 중에 한 명을 섭외해 오는 걸로 할게요. 아니 영화 많이 봐요 영화. 아니 지금 넷플릭스에서 김유한 이야기. 새로운 에피소드가 업데이트됐던데 저도 아직 시작을 못했네요. 어우 이거 예, 지금 안 보이죠? 아, 이게 엄청납니다. 예. 시즌 2에서 잠깐 주춤하다가 시즌 3에 다시 달리는데 이거 꼭 보셔야 되는데 이걸. 네. 우리 영화제 작품을 다 보고 나면 중요한 네. 이야기를 그럼 안 보겠다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왜 그렇게 되죠? 네. 어쨌든 뭐 그렇고요. 뭐 그러네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사회전 다음부터는 저희가 이제 감독님 이제 게스트로 초대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할 거예요. 저희가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채널이 있어요. 유튜브 채널 다들 잘 모르시겠지만 K애니 시어터라고 하는 채널이 있어서 채널에 이미 독립 애니메이션 작품들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 중에 작품들을 좀 선정을 해서 감독님 같이 모셔서 그 작품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정말로 예, 맨날 그 양치기 소년이 된 것 같은데 정말로 정기적으로 업데이트가 될 거랍니다. 이제 왜냐하면 제가 이제 뭐 저 오퍼레이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정기적으로 올라올 것 같고요. 이제, 이거를, 이제, 요번에, 이렇게, 그, 첫 방송, 시즌2 첫 방송인데, 왜 이렇게 뭐, 말도 이렇게 버벅거리고 그러냐. 이건 그냥 적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 원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개선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걸로 구박을 하신다면, 뭐, 달게 받도록 하고요. 뭔가 사회를 보나 안 보나, 네. 아주 일관되시죠. 정말 좋네요. 예. 네. 아니, 뭐, 그 대신, 여기 이제, 매주 나오시는 게스트분들이 아주 훌륭하게, 저희 이제 버벅거리는 빈 공간과 이제 그 자투리들을 많이 메꿔주실 거라고. 자투리는 뭐예요? 그러니까 빈 공간과 나머지 틈바구니도 빈틈 없이 메꿔준다는 얘기죠. 이게 나는 좋은 의미였었는데 이게
이게 항상 이렇게 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긍정적이지 않은 게 아니라 보통 짜투리라고 하는 거를 자투리라고 말해서 네. 내가 사투리를 잘못 말하잖아. 뭔가 이제 앞에 내가 빈 공간도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다 쳐서 그렇다는 거지. 그냥 넘어가. 뭐, 네? 너무 힘들게 하지 말고요. 네. 저 되게 굉장히 웃고 웃고 계신데 네. 왜 뭘 네. 무감 드신 거죠? 아주 연약하고 아주 심약한 사람이에요. 자꾸 저를 자극하지 말아주세요. 아, 저분이 연약하고 심약한 사람이라는 거 네. 시즌1을 들으시면. 네. 아, 제가 심정지가 올 수 있어요, 요즘에. 아주 네. 제가 아주.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또, 뭐가 있나요? 오늘 또, 뭘 얘기해야 되나요? 대략적으로, 어쨌든 방송 어떻게 진행될 거고, 이런 얘기 좀 드린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업데이트 주기는 어떻게 됩니까? 예. 우리가 지금 바로 회의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이제 업데이트는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간다. 이게 계획이고요. 일주일에 네. 그래서 아마 좀 그런 형식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상영, 그러니까 작품 감독을 모셔서 하는 토크가 있고, 그 이제 뭔가 이슈라든가, 뭐 최근에 현황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같이 나누는 그런 토크가 있고, 이렇게 두 개가 엇갈려서 아마 진행이 될 거다라는 게 계획인데, 사실 뭐 모르죠. 그냥 작품 얘기가 길어지면 두 번 나갈 수도 있고, 또 다른 감독이 나와서 더 할 수도 있고. 제일 효율적인 건 한 번 모셔가지고 2주치 방송 분량을 뽑는 거. 이게 가장 해피한 거 아닙니까? 아, 물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해피하고 네. 안 해피하고 안에 우리는 그렇게 네. 무조건 2주차씩 예, 네. 2주차 아니 그렇게 2주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네. 자기가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다라고 얘기한 건 본인이죠. 아니 이게 그리고 너무 노골적이에요. 다들 아시겠지만 저분 굉장히 말 많으시잖아요. 이거 한 시간에 방송 끊어지지가 않아요. 아이고 내가 일부러 그러는 거지. 한번 온 김에 쫙 나간 다음에 그렇게 자기가 얘기하면서 자꾸 아까부터 나보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고. 아이고 내가 좀 이러한 이 우리 둘은 계속 티격태격할 것 같으니까 꼭 제3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네. 예, 아이 그러게요. 이거를 좀 진정시켜줘요. 제 3자가 필요해요. 아, 나훈 감독님이 필요한데, 나훈 감독님도 안 계시면 참 그러네요. 나훈 감독님은 포켓몬고 하시나요? 그러게, 저 정주하 감독님도 지금 바쁘시고. 예. 네, 거기도 바쁘시고. 예. 바쁘십니다, 다들. 예, 그러게. 우리도 바쁜데, 그죠? 나도 바쁜데. 진짜, 우리 얼마나 바쁜지 한번 얘기해볼까요? 그니까, 나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두 손 모르신답니다. 이분 안 바쁘신 걸로. 아니야, 나 바빠. 나 지금 논문도 써야 되고, 바쁘단 말이야. 어쨌든, 네. 논문은 맨날 쓰고 있더만. 아, 그러게. 이놈의 논문 맨날 쓰고 있네, 맨날. 다음 마감은 언제신가요? 다음 마감이 지금 20일 남았습니다. 20일 안에 또. 많이 남았네요. 보통 다음 주 월요일까지 3개 써야 됩니다. 아니야, 이런 게 주로 특기였는데. 아니야, 지금 이 영어 논문이라, 이거 지금 빨리빨리 해야 돼요. 진도가 안 나가요. 영어로 써야 돼요. 어쨌든. 한국어로 그래서, 쓰고 영어로 번역하면 안 되나요? 그게 힘들어요. 그래요? 네. 번역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처음부터 쓸 때부터 영어로 쓰시는 감수만 거예요? 맡기죠. 처음부터 영어로 쓰시는 거예요? 아니, 굉장히 놀라운데요? 일단 제가 능력이 안 되니까. 아니, 이분이 이렇게 영어를 잘하시는 분인지 몰라요. 아니, 저는 영어를 쓸 정도로. 영어를 못해요. 방송을 영어로 할까요? 아, 왜 그래, 그리고. 우리 해외 게스트 모셔놓고 이렇게. 아니, 그러지 마세요. 내가 프리스킹 같은 거 되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아마 군부모 될걸? 이렇게 모셔오면? 근데 말 제일 많은 거 아니에요? 외국인이 왔는데 말 계속 하고 한국말하고 외국인이 말 아니 맨날 한국어 발음도 안 된다고 구박받는데 제가 영어 발음이 되겠어요? 제가 영어로 근데 방송 계속 한국어로 할 것 같아. 아 그런 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중국을 한 두 달 정도 체류했던 적이 있어요. 그 대학원 다닐 때 저희 아버지한테 속아가지고 교육 자원봉사를 제가 두 달 동안 갔던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속으신 거예요? 아니 이제 가면 무슨 이제 현지에서 백두산도 구경시켜주고 아마 그럴 거다 갔는데 산 속에서 이제 두 달 동안 아이들만 가르쳐가지고 나름대로 좋긴 했는데 백두산에서 가르치잖아요? 그 용길이라고 있어요. 용길이라고 있는데 그 길림성 쪽에 있는 그 있는데 어쨌든 용길이 맞나 모르겠다. 어쨌든 거기 있어요. 그 성구자라고 하는 그 가곡에 나오는 그 일송정이 있는 그 도시인데 어쨌든 아 용정이네 용정. 용기라는 용정. 죄송합니다. 어쨌든. 근데, 거기 이제 중국 사람들이랑 많이 교류를 했는데, 제가 올 때쯤 되니까 중국 사람들이 한국말을 할 줄 알더라. 어느 정도. 아. 제가 구사를 한 20%. 가르치신 거예요? 한국어를?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계속 한국말로 하니까, 걔들이 이제 아는 거죠. 제 표정이랑 이제. 그러니까, 이게 원래 말이 많은 사람이 언어를 빨리 배운다고 하는데, 말이 많은 선생님한테 배운 학생들도 굉장히 빨리 말이. 아니, 그리고 예전에 이제 영화제에서 이제 그 외국 분들을 만나가지고 친해졌던 적도 있는데,
결국엔 그분들이 한국말을 배워서 가시더라고요. 네. 네, 그런 건 있는데. 굉장히, 네. 네, 혹시 한국어 교사 뭐 필요하신 분은 섭외해 가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제가 한국어 그 교육 자격증을 따야 돼. 한국어를 네. 하고 싶게 만드는 그러니까 그런 내가 지금 능력을 가지고 계시네요. 엉뚱한 거 가르칠 게 아니라 한국어 교육으로 가야 전향을 해볼 거야, 한번. 네, 기대됩니다. 이제 육아에 네. 이어 한국어 네. 교육까지. 네. 그 뭐 여기쯤 제가 쓸데없는 말한 걸 아마 잘려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게 잘리지 않을 거라는데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런 번거로운 일을 할 리가 저도 나름대로 바쁩니다. 바쁘고요. 뭐 능력도 안 되는데 막 진짜 꾸역꾸역 해야 하니까 바쁜 사람인데 어쨌든 지금 오늘도 2시부터 나와가지고 지금 봐요. 지금 7시 다 돼가고 있잖아요. 그래요? 지금 몇 시인데요? 6시 28분 6시 28분에 7시 다 대응하고 있다는 거 대체 어느 나라 말이에요? 아,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 굳이 또 시간을 물어보냐, 진짜. 아니, 표정이. 아니, 표정이 진지하지 않았어. 네. 표정이. 이거 나랑 안 맞아. 시계를 보고 약간 놀랐어. 아니. 7시가 됐다고 아니, 말하는 게, 표정이. 아니, 그냥 넘어가면 아니야. 이거 지금 듣는 분들이 어떻게 알아, 이거. 모르죠. 모르는데, 그 표정 봐. 굳이 물어본다? 중간에 딱 그 뜨잖아요. 막 시계를 보고서 한참 있다 말하잖아. 7시 다 돼가고 있어. 굳이 물어본다고 또 그대로 대답하는 난 또 뭐고. 아무튼 그러네요. 뭐 충실하게 패널의 역할을 수행하고 계신 거죠? 아니, 아무튼 정주하 감독님이랑 나훈 감독님이 있어야 돼. 있으면 어떻게 달라지죠? 근데 혼자 있으려니까. 그때도 제가 봤을 때 분명 4명 있을 때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아니, 그래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구박을 해, 돌아가면서 하니까 내가 좀 심각한 게 있잖아. 3명에서 받는 게 낫다. 1명한테 아니라. 아니, 저희가 다른 사람들을 구박한 적 없어요. 대상은 한 명이었지. 아니, 그러지 마. 어쨌든. 아, 예. 여린 사람인데, 그죠? 오디오 비는 거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어가지고 자꾸 말 이용하게 되죠. 근데 그게 오디오 비는 거에 대한 강박관념이 이 녹음할 때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야. 요즘에 평상시에도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그 기억력이 예전 같지가 않아가지고 인터벌이 좀 길어지고 있어요. 평일. 예. 보통 녹음하러 오시는데 얼마나 걸리세요? 아, 저 그러게 한 1시간 40분? 집에서 오면? 네, 학교에서 오면 한 2시간? 운전해서 2시간 오세요? 운전은 이제 안 하죠. 지난번에 한번 아시잖아요. 지난번 3시간 걸려서 오셨나요? 우리? 지난번 테스트 녹음할 때 제가 3시간 20분이 걸렸어요. 정확하게. 아, 그럼 대중교통 이용해서? 네, 아니, 그렇기도 하고 지금 차도 이제 고쳐야 되고 말해가지고 고칠 때가 많으시네요. 예, 네, 뭐 고칠 때가 많은 게 아니라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 지금 협회가 이사 간다고 그래가지고 또 한국정이에요. 왜요? 또 적응해야 되잖아. 오는 길을. 그래서 조금 더 가까워질 수도 있어요. 약간 희망을 가지셔도 괜찮을 것 그게 같아요. 그게 나는 바람이 사당역까지만 오면 좋겠다. 사당역이 굉장히 내려간 거죠? 그렇게까지 안 내려가죠. 사당역이면 버스 타고 30분이면 됩니다. 강북 쪽에 계속 있을 건데. 아, 그래요? 그럼요. 강남 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니면 용산? 용산도 고려하고 있어요. 그래, 용산으로 가자, 우리. 그 뭔가 좀 좋은 저희 협회가 이사를 가야 돼요. 네, 건물주가 이사를. 갑자기 전화 와서는 건물을 팔았다. 네. 이렇게 해맑은 목소리 전화. 아, 여기가 이제 재건축이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 협회가 그쵸, 재건축 할 만하긴 해요. 사실 네. 오래된 건물이라. 네. 그래서 이제 떠나야 되는데 가면 좋은 곳 혹시 있으면 좀 추천 좀 해주세요. 댓글. 네. 근데 사실은 이 방송이 들으실 때쯤이면 여기 좀 복덕방도 보러 다니고 그래서 좀 어느 정도 결정이 나 있어야 돼요. 복덕방 굉장히 오랜만에 듣는 표현이죠. 뭐 내가 잘못했나요? 뭐 딱히 아니. 잘못한 건 아닌데 네. 그냥 정겨워서. 아, 그럼요. 복덕방이란 네.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네, 네 들어본 적 있다네요. 네. 쓰긴 하시나요? 아니요. 네. 옆에 뭘 이렇게 강한 구절 하시나요? 둘 다. 아, 여기 진짜 너무하시네. 진짜 오랜만에 들어봐요. 아니요, 정겨워서. 어? 아, 여기 지금 뭐 유진 씨도 그렇고 주희 씨도 그렇고 너무하시네. 이거 강한 부정을 하시지, 둘 다? 부정이라뇨. 정겨워서. 그죠? 정겹잖아요. 이거 그냥 책에서만 주고 자꾸 애써 포장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어쨌든. 네. 현실에서 사용되는 걸 보니까. 저도 반가워요, 진짜. 올 때 많이 썼는데, 복덕방. 한 10년 전만 해도 많이 썼는데. 그럼 요즘 뭐라고요? 부동산. 부동산? 그렇죠. 부동산? 아, 뭐 굳이 바꿀 필요는 없다 생각해요, 저도. 아니 뭐 어쨌든 그래서 뭐 조금 이제 더 좋은 장소로 이제 이사를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이사를 가면 녹음실이 있을지 정말 걱정되네요. 아, 그런가요? 그럼 안 되는데. 우리가 지금 되게 좋은 조건으로 이사무실에 있는데. 맞아. 여기를 떠나면 이거보다 좋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어디서 해? 회의실을 따로 만들 수 있을지가 굉장히 걱정되네요. 그러게.
갑자기 문득 방송이 이번에는 공간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 근데, 장비가 문제가 없으니. 근데 뭐 공간이 문제라면 뭐 어떻게든 해결 방법이 있겠죠. 네. 네. 어떻게든 네. 뭐 해결될 거라. 아니 뭐 이거는 뭐 협회의 의지에 따라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뭐 저 같은 사람이 뭐 이제 뭐 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네, 많은 앞으로도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그 구독자 수가 늘어남과 동시에 이제 막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고 이런 게 이제 방송 중단 없이 되는 뭐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얼마나 했나요 방송 지금? 제가 봤을 때 한 시간. 아니 아직 안 됐네요. 그 봐, 이게 내가 말을 많이 할 수밖에. 근데 없네. 지난번에 네. 우리 한 시간 넘게 했거든요. 예. 네. 그때는 무슨 얘기 하느라 그랬지. 무슨 얘기 하기는, 뭐 좋아하냐고 물어보다가, 그것도 안 뭐 좋아하냐고 거야. 물어봤지만, 제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잖아요. 제가 답답해 하면서.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해서 네. 시간이 끌었겠어요? 그러게요. 제가 봤을 때 오늘의 이 녹음의 가장 어려운 점 뭐냐면, 이 앞에 사실 너무 많은 에너지 썼다. 아, 그러네. 사실 말을 굉장히 많이, 거의 3시간을 얘기를 했잖아요. 머리를 막 쓰면서. 저희가 오늘 녹음하기 전에, 사실은 심사를 했어요. 심사를 하고 녹음을 하다 보니까 앞에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써서. 아, 그렇죠. 저희가 앞부분에 그 인디애니 페스트, 여기 이제 앞 시간에 인디애니 페스트 예선 심사 회의가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거기 참석을 했었습니다. 근데 뭐 저야 뭐 별 말 없이 그냥. 굉장히 말씀이 많으셨죠. 다들 뭐 네. 이미 다 오고 계시는 상태예요. 말이 없을 리가 있나. 아, 이 옆에 최혜진 프로그래머님이 계속 저를 보고 웃으시더라고요. 내가 말이 많아서 그랬나? 말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그랬는데. 아, 그래요? 아, 그렇대요. 아유, 내가 나이가 먹어서. 제가 읊어드릴 순 없고, 심사 회의 중에 나온 얘기라 읊을 순 없지만, 어쨌든 같은 말을 계속 하셔서, 뭐를. 아, 그랬답니다. 예. 즐거웠죠. 예. 그래서 에너지 다 쓰셔가지고. 반성하겠습니다. 네. 네. 반성. 아니 그거보다 지난번 방송 녹음을 했을 때 저 테스트 방송 했을 때 그때 느낀 건데 아 이건 질문하지 말아야겠다 이건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얘기를 근데 그걸 왜 자꾸 꺼내세요? 아 이건 이제 사전 감려를 하다 보니까 뭐 이것 빼고 저것 빼다 보니까 지금 말할 게 없어서 그렇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아 그래서? 네, 그러니까 또 사전 감려를 한 게 있으세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내가 지금 반의 반도 안 물어봤어. 여기 지금 앞에 앉아 계시니까 잘 지난번에 물어봤던 거 별 얘기 없었던 것 같은데? 내 기억에? 제가 기억나는 거 한두 개밖에 없는데 토이스토리 봤냐 이런 거잖아. 토이스토리 안 봤어. 토이스토리 얘기도 쭉 했고 혼자 뭐. 혼자 하는 그러니까 나. 이제 그런 거 해봐야 이제 좀 그럴 것 같으니까 이제 훌륭한 게스트분들 모시면 이제 그런 얘기도 좀 여쭤보고 해요. 뭐, 모시고 싶은 게스트는 없으세요 그래서? 저는 일단 한병화 감독님 모시고 싶고 책을 본 애니메이션이 그거니까 네, 별의 정원 아주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고 뭐 좀 많죠. 뭐 그러니까 그리고 아 그 감독님도 또 꼭 한번 모시고 싶어요. 그 갑자기 그 뭐 반도의 살을 잃었다 이용선 감독님. 네, 그 이용선 감독님도 꼭 한번 다시 한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이라고 하시면. 아니 왜냐면 그 지난번에 사실은 그 막 작품 얘기하다가 라면 얘기를 빠져가지고 되게 재밌게 얘기가 됐는데 그 부분이 녹음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날라갔었어요. 되게 안타까웠고 굉장히 코드가 나름대로는 이게 좀 얘기가 진행이 되더라고요. 굉장히 또 달변이신 것 같고. 예. 맞아요. 이용수 감독님 말씀 정말 잘하시는데 다음에 한번 기회 될 때 모셔가지고 얘기 조금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용성 감독님이랑 코드가 이제 맞을 것 같아요. 아니 뭐 제가 뭐 말주변 별로 없어가지고 이용성 감독님 반에 반 주작하겠습니다만 굉장히 그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이용성 감독님 저번에도 보니까 컨셉이시군요. 네. 아 좀 나도 좀 캐릭터를 좀 이렇게 좀 얌전하게 좀 갑시다 좀. 아니 얌전하게 가는 캐릭터예요 그게? 지금 둘이니까 어쩔 수 없지 그 지금. 예. 둘이 아니어도 말이 많았다는 건 아실 텐데 굳이 자기가 말이 없다고 자꾸 얘기하시고 말이 없어요, 말주변이 내가. 없다고 하고 저렇게 말을 없지. 하면서 말주변이 없다고 예. 하니까 내가 원래 낯도 많이 가리고 낯은 제가 진짜 심하게 가려요. 아, 내가 더 심하게 가려. 나 원래 인터넷 페스트 그 저기 기간 때 가면 난 얌전히 영화만 보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제가 낯 가린 걸 얘기하면 저는 초등학교 때 우리 반 내 짝이랑 한 달 반 동안 얘기를 안 했어요. 그게 지금 자랑입니까? 요거는 카트? 요건 카트. 날치기 아니었어요.
이 정도 돼야 낯을 가린다고 하는 거죠. 아니 이게 지금 저희 그 영화제 집행위원장님이 낯가리는 건 별로 우리 이미지상 안 좋은 것 같아요. 카트 좀 해주시고요. 한 달 반 전이라니까. 아니 한 달 반이래. 네. 한 달 반 전이 아니라 초등학교 네. 때. 아 저도 그랬어요. 저도. 네. 얼마나 얘기 안 해보셨어요? 저는 얘기를 안 했던 적은 없었죠. 그 봐요. 그럴 리가 있겠어요. 그럴 리가 있겠어요. 네. 저분이. 예. 네. 아니 얘기를 안 해봤던 적은 없었던 것 같고. 제가 정말 지금도 산악회 같은 걸 가면 산악회에서 저를 굉장히 안전한 것 같다. 아 제가 조용한 것 같다. 아 그러고 보니까 평가를 합니다. 제가 그게 별로 사교성이 없는 것 같으면서도 그 저희 좀 그냥 의도치 않게 자꾸 사람들이 엮이긴 하는데 예전에도 영화제 혼자 갔던 적 있어요. 부산 영화제. 진짜 한 거의 15년 전인가? 그때 혼자 간 적 있어요. 원래 김승열이가 배신을 때려가지고 같이 가기로 김승열 했다가 얘가 이제 저기 뭐야 안 가게 된 거예요. 갑자기 핑계 대고 무슨 뭐 그때 아마 졸업하기 전이었을 거예요. 그 김승열 군이 예, 김승열 씨가 그 학부 졸업하기 전이었는데 무슨 시험 봐야 된다고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안 간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혼자 갔죠. 뭐 너 안 가면 내가 못 갈 것 같냐? 혼자 갔죠. 저는 그때 오기가. 예, 저는 그때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고 이제 그 친구는 이제 4학년이었는데 그래서 혼자 가서 제가 아마 그때는 도트 프린터로 이제 티켓팅이 되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온라인 예매 거의 없고 현장 가서 메가박스 코엑스 가가지고 이제 5시에 거기 그 개구멍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면 그 좀 일찍 들어갈 수가 있어요. 거기 이제 그런 통로가 있어요. 개구멍이라기보다는. 합법적으로 열려 있는데 아는 사람들만 아는 그 루트가 있어요. 그래서 한 4시 한 반쯤에 거기 이제 가가지고 주서가지고 한 32장 을 갖다 티켓팅을 했어요. 미리 다 쓰레기 다 해가지고 해서 갔는데 옛날 도트 프린터는 이게 다 티켓이 다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혼자 가서 이제 숙소가 이제 그때 아마 다음에서 그 우리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무슨 이벤트를 해가지고 하룻밤 재워주는 이벤트를 했어요. 부산 영화제 가는 사람들을. 뭐 이제 수령관 빌려가지고 거기 이제 제가 했죠. 뭐 이제 뭐 다른 데는 제가 뭐 잘 모르니까 갔는데 저는 이제 혼자 구석에 있었어. 왜냐면 다 같이 들어왔더라고. 나만 혼자고 나는 이제 원래 혼자서 잘 노니까 난 괜찮아 이러면서 아 갑자기 목이 메일라 그러네요. 그래서 그냥 나한테 영화가 있으니까 그래서 티켓을 그냥 쭉 한번 들었어요. 그냥 한번 쭉 한번 들었을 뿐이야. 그랬는데 정말 야, 홍해 갈라지는 거에 반대로, 옛날에 성경에 나오는 홍해 갈라지는 거 반대로, 저를 중심으로 갑자기 한 열대 명 정도가 나를 에워싸는. 내가 한번 쭉 한번 올린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학, 이제, 나름 이제 유명 인사가 돼가지고, 그 지역, 그 부산 방송에 나가서 인터뷰하고, 이거 들고, 오마이뉴스에도 제가 이렇게 찍었어요. 그래서 지금 찾아볼 수 있나요, 거기서? 그게 없어졌더라고, 그분이. 어쨌든 아, 다행이죠. 네, 쪽팔렸는데. 네, 그래가지고 그날 현장에서 친구들을 사귄 거예요. 사교성 좋네. 10명 됐어요. 10명, 그래서 심지어 10명. 그 다음날부터 거기 한국 콘도를 제가 렌탈을 했어요. 하루에 또 5만 원이었거든요. 멋있다. 혼자 제가 가가지고. 이제 아르바이트 비용 한 걸 이제 모아서 갔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 9밤을 잤었는데 그 저기 수련관 포함해서 8밤을 제가 잡아놓고 애들은 왔다 갔다, 친구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밤새 이제 난상 수다를 떨었죠. 예. 잊을 수 없는 기억이겠네요. 뭐 한 2, 3년을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거를 팟캐스트에서 하고 싶은데 이거 못해가지고 어떡하나. 아니, 이게 밤새도 영화 얘기만 하는 거야, 진짜. 예. 아, 정말 그때 그 뉴스 꼭 보고 싶네요. 아, 내가 진짜 이렇게 든 게 저기 나왔어. 캡처 안 해놓으셨어요? 아니, 불, 왜 캡처를 해놔? 나는 솔직히 그 사람 기자인지도 몰랐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뭐.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한 번에 가서 30몇 장씩 티켓팅을 할 수 있었나 보네요. 그럼요. 지금은, 아, 온라인으로 예매를 하면 이제 그 온라인 예매를 할 수 있구나. 아니, 그럼 뭐, 내가 뭐, 그니까 똑같은 영화를 30몇 장 하는 게 아니라 다 다른 걸 다 30몇 장 하는 거니까. 아, 죄송해요. 제가 계속 아이디카드로만 영화를 보다 보니까. 아, 그럼. 한 번에 그렇게 많이 끊을 수가 없어서. 훌륭하십니다. 어쨌든. 예, 뭐, 그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저는 그래서 뭐, 부천 영화제도 옛날에는 뭐, 한 번 가면 뭐 80편씩 보고, 단편까지 다 포함하면 100편? 뭐, 이렇게 또 보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뭐 하루에 두 편 보라고도 힘들죠. 왜 그럴까요? 체력이 안 되는 거지, 체력이. 수다는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체력이 안 되는 거지? 아니야, 수다도 많이 줄었죠. 수다도 요즘엔 빈틈이 많아. 옛날에 되게 디테일에 강했는데 요즘엔 빈틈이 많아가지고. 안 그래도 맨날 뭐라고 구박하는데 요즘에 얘기하면 맨날 구박받잖아.
언제 쪽 소리를 하고 있냐고 막. 빈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냥 수다가 많아서요. 아니야, 빈틈이 많아서 그렇다고 합시다. 빈틈이 많은 캐릭터로 네. 가지고 싶어. 아 그래서 제가 뭐 소외를 뭐 갑자기 근데 왜 내가 이 얘기를 왜 했죠? 낯가린다면서요. 아 그렇지. 그래서 제가 낯을 가리는 것 같은데 그 제가 좋아하는 뭐 이렇게 뭐 그 분야나 아니면 뭐 좋아하는 그 행사나 이런 데 가면 이제 또 그게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혼자 가니까. 원래 근데 사람이 그 어떤 모임에 있느냐 어떤 공간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네. 저는 일할 때만 좀 잘해요. 아니, 아, 그렇지. 저는 일 외 공간에서는 굉장히 얌전한 캐릭터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러십니까? 그럼요. 저희 친척분들은 제가 남들 앞에서 말을 한다는 걸 상상하지 못하세요. 우리 가족도 그래. 나 되게 감옥하고. 내가 지금 있는 학교에서도. 집에서 감옥하시다고요? 아니, 집에서는 안 그러지. 집에서는 재간둥이 역할을 해야죠. 네. 저희 딸내미가 뭐 살갑기를 해. 뭐 우리 아들이 뭐 맨날 와서 뽀뽀를 잘해줘. 뭐. 우리 와이프도 맨날 눈치를 봐야 돼. 그러니까 예, 제가 재간둥이가 될 수밖에 없죠. 어쨌든 그래서 그러게 나 낯을 많이 가리는데 왜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했지? 낯을 많이 가린다고 생각한 건 언제예요? 아 저는 어릴 때 앞에 나가서 뭐 얘기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하도 그래가지고 유치원 때 막 뭐 예를 들면 뭐 거기 반에서 뽑혀가지고 뭐 이렇게 노래 부르는 그런 걸 저기 출전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한번 그 뭐 어린이 합창단 이런 거 그런 거에도 한번 그 KBS에서 옛날에 그 하던 거 거기 한번 픽업돼가지고 갈 뻔도 했는데 노래를 잘하셨나 봐요. 그럼 뭐 그냥 여러 명서 부르는 거니까 하나 맞춰주고 또 남자가 또 구색이 필요하잖아. 원래 그 여자애들이 그 목소리 좋고 이제 많이 하거든 합창단은. 근데 남자애들도 구색이 필요하니까. 그 또 마침 또 내가 좀 그때는 얼굴이 이렇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죠 뭐 막 내가 이거 팟캐스트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유튜브였으면 못하지. 다들 이해하셨을 거예요. 가면 쓰고 얘기해야 돼. 가면 쓰고. 어쨌든 그래서 뭐 어쨌든 그랬었는데 그래도 화려한 생활을 했네요. 유치원 저는 그런 거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아니 그 저기 그 길 가다 캐스팅이 됐었어요. 그러니까요. 놀랍네요. 아역 뭐 그런 걸. 진짜요? PD 어릴 때는 눈도 크고 뭔가 그랬나 봐요. 아니 그때 유치원에서 그 여의도 KBS 견학을 갔었는데 그때 예 그랬었죠. 뭐 어릴 때 사진 공개 이런 것 좀 해주세요. 괜찮다 팟캐스트 홍보에 귀여워서 큰일 나. 귀엽다고? 너무너무 귀여운데요. 아닙니다. 아, 죄송합니다. 뭐 그냥 그렇다는 얘기고요. 예. 정말 꼭 보고 싶은데요? 아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저희 딸내미가 제 어릴 때 얼굴이랑 거의 비슷하게. 그럼 딸내미 얼굴을 공개하는 걸로 아는 건 아주 아니니까 네. 아빠 얼굴을 공개하는 걸로 하죠. 그 코가 좀 낮은 거 빼놓고는 저랑 거의 비슷해. 코가 매우 낮거든요. 저희 딸이. 콧구멍 두 개만 보일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데 그거 빼놓고. 아이들의 얼굴을 공개하는 건 좀 좋지 않으니까 네. 아빠의 얼굴을 공개하는 걸로 합시다. 아니 뭐 제 얼굴 뭘 공개를 해요. 괜찮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낯을 많이 가리고 귀여운 아이로. 일단은 저희 와이프가 제 얼굴 때문에 저를 사귀게 됐다는 거. 그거 일단 언제 만나셨어요 두 분은? 아니 몰라 그런 얘기는 하지 마. 또 진짜인가 싶어서 제가 아이돌 시기하고 지금 많이 다르지 않은데 굉장히 더 옛날인가 보다. 아니야 그 훨씬 전이지. 뭐 언제부터 이렇게 되신 거예요? 아니 몰라 그냥 넘어가. 중요해 그런 게? 자기 입으로 다 얘기해놓고서는 무슨 나보고. 아니 그냥 그런 쓸데없는 질문 하지 마시라고요. 쓸데없는 말만 하는데, 쓸데없는 질문 해야지, 그럼 어떻게. 아, 이건 저기, 요번, 업로드 힘들겠네? 왜 힘들죠? 저는 꼭 업로드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어릴 적 사진을 겟해서 꼭. 아니야. 이거 올리면 사람들이 지탄을 할 것 같고, 그냥. 사람들이 지탄할 정도로 많이 들었으면 좋겠네. 그냥 저희 어머니는 되게 잘생겼다고. 네 어릴 때 얼굴이 커서도 남아 있었어야 되는데 너 왜 이렇게 됐을까 항상 그런 말씀을 네, 하셨죠. 멈추고 계시지 않으세요. 네. 계속 하십니다 지금. 네. 귀엽다 잘생겼었다 와이프가 얼굴 때문에 같다 그거 아니야. 더 이상 무슨 얘기를 더 해야 돼. 아니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아니 캐스팅 진짜 어렸을 때 길거리 캐스팅 네. 다 했다. 아니 길거리가 아니라 방송국에서 아니 그게 아니라 내 이름으로 방송을 할 게 아니라 나도 닉네임을 지어 닉네임으로 해야겠다. 내 이름을 노출시키면 안 되니까 갑자기 뭐랄까 몰라. 이거 지금 몇 명이 듣겠어? 혼미나? 어? 아니 그게 아니라 아이고 아니 뭐 무슨 말도 안 되는. 아 본인도 그렇게 생각 안 하면 자꾸
아무 말이나 내뱉지 마. 나, 아무 말이나 하지. 지금 듣는 사람, 무슨 말을 어떻게 듣는 사람들 상처받아, 그렇게 얘기하면. 자기 입으로 얘기했잖아, 지금. 아, 나는, 저기, 뭐야, 내 얼굴에 불만은 없습니다만, 내가 잘생겼다 생각 안 해요. 그냥, 저기, 있을 때 코가 있고, 있을 때 입이 있다. 이걸로 지금 만족을 하기 때문에. 내 만족? 살아요. 이렇게 할까? 아무튼, 아, 그런 거 있어. 내 결혼식 때 내 후배들이 많이 왔었거든요. 여자 후배들도 또 동아리 그때도 하고 이래가지고 왔었는데 내가 주인공이잖아 그날. 내가 결혼이니 결혼식 당사자니까요. 네. 나를 안 보고 내 동생이 다 쳐다보고. 나중에 이제 내가 신혼여행 갔다 와서 애들을 고기를 다 사먹였어요. 한 30명이 한꺼번에 네. 왔었거든 애들이. 그래서 사먹였는데 그 자리에서도 계속 내 동생 얘기만 하는 거 여자애들이. 그쵸. 후배들이. 뭐 이미 결혼한 사람 뭐 얘기만 아니 있어요. 그게 아니라 너무 좀 선배랑 다르게 생겼다. 그래서 너무 울컥해가지고 막 예? 기쁘셨죠? 아니 뭐 울지는 않았지만 막 속으로 에이, 내가 이런 말 들을 줄 알고 내 동생을 저기 숨어 있으라고 그랬나 싶으면 그러면 동생분 사진으로 하고 동생분 닉네임으로 하자. 예, 아니 아무튼 그렇다는 거고요. 예, 그만큼 내가 인물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쨌든 그렇고요. 이제 와서 예. 그렇게 자기 여부 얘기를 한참 하고. 아 이거 어차피 카트 해줄 거잖아. 카트 해줄 거죠? 카트 안 해요. 아니, 그런 힘든 일은 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니 그리고 아니 그 그러니까 힘든 일을 하지 않아요. 이게 아니 그런 게 있네요. 이게 내가 정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내 얘기 너무 쓸데없이 주저주저리하면 사람들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와서 아 그러니까 아 그래서 잘라달라. 아, 그렇지.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그럼 방송이 다 드러나야 돼요. 아니야. 여기 앞부분에 한 10분 정도만 걷어내면 돼. 그 그러니까, 앞에도 다 그래요. 아니야. 그 오디오가 잠깐 빈틈이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그때 딱 해가 잘라가지고 내가 봤을 때는 오늘 한 1시간 방송하면 거기서 한 해서 45분 정도는 다 아, 이 방송 듣는 사람들이 욕한다니까. 누가 욕? 별로 안 괜찮은 것 같은데. 너무 좋네. 앞으로 내가, 계속 놀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네. 내가 좀 저 표정을 아는데 아, 우리 좋은 게 사회자 아니 사회자가 아니라 우리 송치영 씨 지금 닉네임 뭘로 할까요? 내 이름은 왜 자꾸 얘기를 해. 그 닉네임을 지금 다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아, 빨리 정해주세요. 바꿔서 말할게요. 아니, 몰라. 아무튼 그렇고요. 이제 형 씨 이런 거 할까? 형 씨. 오 괜찮다 형 씨. 형 씨는 어떻게? 아 조용히. 아무튼 그렇고요. 아니 사회자님이 자꾸 폭주를 하시려고. 이게 일단은 누가 여기 지금 폭주하고 있지 않아? 너무 즐거워요 사회자. 여기 지금 오퍼레이팅 해주시는 여기 주희 씨가 이제 칸 해주실 거니까. 저 이제 칸 이렇게 잡아드릴까요? 이제? 여기 좀 편집 좀 잡아드릴까? 혹시 시즌 1에서 그 방송 그 남아있나 모르겠네. 그 우리가 이제 원래 시작할 때 소리 이제 끊으려고 그 커플씨를 박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는 첫 방송도 아니야. 세 번째, 네 번째 방송 됐는데 이제 박수 쳐주세요 이랬더니 갑자기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송신씨가 아니 한 번만 쳐야지 박수를 혼자 막 쳐서 정말 너무 내가 그만큼 해맑아서 그래. 내가 원래 뭐 이렇게 해맑 때 그럼 내가 되게 좀 해픈 남자. 어리고 순진하고 그럼 순수하고 내가 약간 좀 권위의식 이런 게 별로 없잖아. 내가 좀 권위 찾으려고 하면 나 되게 근엄하게 못 찾죠. 못 찾죠. 그러면 말부터 안 해야 되는데 힘들게. 그래도 우리과 학생들한테 사람이 모든 걸 다 가질 수 없잖아요. 우리과 학생들한테는 안 그런. 학생들 그 내가 우리 학교는 되게 과묵한 스타일이에요. 굉장히 과묵한 스타일. 내 목소리 아는 교직원들 많잖아요. 어쨌든 그렇고. 그럴 리가요. 저 학교가 보통 목소리로 하는 학교. 아, 내 목소리를 많이 하는 거는 우리 학과 조교 선생님. 조교 선생님은 내가 이제 하루에도 뭐 한 30분씩 수다를 떨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또 우리 조교는 내가 지켜줘야지. 어쨌든. 지켜주고 있는 건지, 죽이고 있는 건지. 예, 뭐, 암튼 그렇고요. 그래서 뭐 앞에 쓸데없었던 거는 이제 뭐 여러분도 못 들으셨죠? 아마 카트 대상 상당수의 부분을 못 들으셨을 거예요. 엄청나게 노력하시는데 카트 안 될 거라는 거를 저분들 이미 알고 계세요. 근데 계속 그냥 해보는 거예요. 아, 혹시라도 이거, 카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거 뭐 홍보 같은 거 안 할 거죠? 테스트 방송이니까 테스트 홍보 같은 거 안 할 거죠? 홍보하죠. 새로 계정을 파는데 어떻게 안 하겠어요? 그죠? 아 이건 그냥 프리뷰 그냥 영화라고 이제 해서 올리고 그냥 맞아. 제목 같은 거 달지 마 그냥. 제목? 순시 혹시 사회자에서 연예인 될 뻔한 사연 이런 거. 제목 괜찮다. 괜찮죠? 그리고 옛날 사진 쓰자고요. 아유 됐어. 왜 그래. 닉네임으로. 아 본인 사진이나 쓰세요. 본인 사진이나. 아, 제 사진 제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도 길거리 캐스팅도 당한 적이 없고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길거리 캐스팅이 아니라 방송국 안에서 너 귀엽게 생겼으니까 뭐 한번 해보지 않을래 그랬던 거지. 무슨 내가 길거리 캐스팅에 당할 만큼 내가 무슨 꽃미남도 아니고 무슨 이 방송 듣는 사람 욕한다니까. 캐스팅. 좋아요. 방송국 캐스팅으로. 방송 캐스팅이 아니라 거기 그냥 피해보니 왔다 갔다 하다가 너 좀 저 귀엽게 생겼으니까 여기 한번 서보지 않을래는 그 얘기 좀 들은 거라니까. 서보셨어요 그래서? 아, 서보긴 했지, 했는데. 근데 내가 이제 이게 줏대가 없어가지고 너무 부끄러움 많이 타서 내가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아니야, 그래도. 송시영 씨 방송 녹음 못할 뻔한 사연 이런 걸로. 어쨌든 그렇다고요. 뭐, 그 뭐 쓸데없는 얘기니까. 이 방송의 주인공은 이 듣는 청취자분들 아니겠습니까? 아, 청취자분들도 닉네임 정해드리는 건가요? 엄청난데요? 댓글 남겨주시면 닉네임 정해드립니다. 송시영 씨가. 욕이 막 여기까지 올라오려고 그래서 욕을 못하겠죠. 정말 그러네요. 이게 네. 방송의 장점이네요. 네. 욕을 할 수 없는 거죠. 네. 어쨌든 이거 뭐 카트 해주실 거고 여기까지 카트 합시다. 카트. 이 방송에 그러면 인사말하고 끝에밖에 안 남아요. 아니야. 아까 그 40분 정도까지는 명확했어. 하고 이제 어떻게 명확했죠? 그때도 계속 혼자 얘기하고 계셨는데. 아니야. 그래도 괜찮았어. 그때는 뭐 이미지 그게 나쁘지 않았는데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아니 지금이 가장 좋은 것 같아. 그죠?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이 가장 편안하게 본성을 드러내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즐겁게 이야기를 나눈 시간인 것 같고 어떠한 게스트와 함께 다음 방송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될지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긴장을 많이 해서 말을 자꾸 쉽네요. 예, 아니 이 지금까지 들어주신 분들이 계신다면 용자시고요. 뭐 한 초반에 한 30분 정도까지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에는 안 드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오늘 뭐 1시간 방송 처음 테스트차 녹음한 거랑 뭐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네, 귀엽게 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앞에 귀여운 분도 앉아계시니까 귀엽게 쓸데없는 말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겁니다. 이거 일단은 이 방송을 들으실 분들이 거의 없으시겠지만 제가 이제 필사적으로 막아야 되겠네요. 편집을 안 해주신다고 하면 어떻게? 어? 필사적으로 막아야겠다. 자꾸 그러시면 편집을 해서 뒤에 20분을 앞에다 붙이는 수가 있어요.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아니, 여기, 편집의 힘은 대단해요. 편집 자꾸 하나로 하지 마세요. 편집하시는 분 힘들어요. 그냥 뒤에 그냥 싹둑 자르는 게 깔끔해.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고요. 싹둑 잘라서 앞으로 하는 거 저도 프리미어 할 줄 아는데 그거 어렵지 네. 않아요. 또 뭐, 이분이 또 능력자셔서 뭐 네. 그 정도는 조용히 하세요. 일단 아, 되게 사회자분이 말이 많으시네요. 끝없이 사회자 하면은 말이 많아지나 봐요. 그렇구나 봐요. 제가 원래는 계속 뒤 옆에서 추임새만 넣고 가끔가다 한마디 하는 게 제 컨셉이었는데 이번 방송부터 아니 이게 둘이 있으니까 사실 부담스러워서 많이 하는 거고요. 저 원래 말 없고 좀 조용한 타입이어서. 나도 말이 없어요 원래. 네. 경청을 잘하는. 방송을 위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럼, 하고 있는 거죠. 원래 내가 그죠? 경청의 아이콘이에요. 경청의 아이콘. 네. 네. 여러분들 뭐 알아서 가려 들으시고요. 네. 다음 방송은 보다 즐겁고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네, 그렇답니다. 하겠습니다. 네, 그렇답니다. 네. 여러분들. 네. 그렇다네요. 네. 저분은 앞에서 자꾸 저한테 네. 시비를 거시죠. 저분에게 네. 꼭 이름, 닉네임, 아유, 추천, 지금 댓글. 빨리 끝내야 돼요, 저희. 네. 네. 너무 오래 했네요. 네. 갑작스럽게. 네, 안 좋아하시죠. 이제 진짜 7시 됐나요? 네, 됐어요. 빨리 끝내요. 네. 시간을 확인하고 싶지만 참도록 하겠고요. 제가 계속 끝내려고 멘트하는데 계속 끼어드셨죠, 저분이? 그러면서 저한테 빨리 끝내야 한다고 계속 얘기하고 계세요. 뭐, 상황들이 여러분이 더 잘하실 거라 생각이 들고, 네, 오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